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대략 한 다섯 번에 나눠서 표준화폐와 표준원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이미 소스 코드는 대부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 갭이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입니다. 그래서 체크라든가 FX라든가 등등의 모듈이 있는데 이러한 모듈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정리를 하고 실제 코드, 테스트 코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은행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오디너리 뱅크, 일반적인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농협이라든가 뭐 하나은행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하나은행 등등 요 일반적인 은행.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있는 다양한 은행들입니다. 그죠? 뭐 시티뱅크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하나은행, 시티뱅크 등등의 일반 은행으로부터 인보이스, 그러니까 갭 브랜치로 인보이스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인보이스는 예전과 동일합니다. 송금하는 겁니다. 송금. 예를 들어서 한국 돈뭐만 원을 갭 브랜치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수신되는 갭 브랜치는 수풀이에요. 수풀. 자, 수풀이고 이 수풀에 할당되어 있는 갭 브랜치이죠. 그러니까 이갭 브랜치는 이 코드상으로는 보시면은 여기 있는 갭이에요. 이게 이제 갭 브랜치 아이디, 브랜치 내셔널리티 됐는데 이게 이쪽으로 돈을 이제 한국 돈, 예를 들어서 KRX 한국 돈 가령 한국 원화죠. 원화 만 원을 제가 살고 있는 제주시 한경면에 할당된 수풀이죠. 수풀의 갭 브랜치로 송금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갭 브랜치가 먼저 한국에서 금융업을 할수 있는 어떤 허가가 인허가를 받은 상태여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이미 상정을 합니다. 가정을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경면 수풀, 그러니까 한국 원화를 보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를 통해 계좌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카카오뱅크 계좌로부터 제 소유죠. 제 소유. 제 소유. 남의 소유로가 아니라 제 소유의 카카오뱅크 계좌로부터 한국 원화 만 원을 제주 한경면 수풀의 갭 브랜치에 저죠. 제 저의 그러니까 나의 엔티티 아이디로 보내는 거죠. 아이디로 송금을 하는 겁니다. 자, 송금을 하게 되면 이제 갭 브랜치 한경면 수풀의 갭 브랜치는 한국 돈 원화 만 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KRW 이게 만 원이 되겠죠. 만 원을 받았는데 그럼 얘는 뭘 하느냐니까 이걸 FRX Foreign Exchange Rate의 약자입니다. Foreign Exchange Rate 그러니까 환율이죠. 환율. 환율에 따라서 이것을 ABC 다이얼 원 표준화폐. 그죠? ABC는 Asset-Backed Cryptocurrency. 용어 정리할까요? 표준은행은 갭이라고 표현합니다. 갭인데 갭은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예요. 오토노머스 뱅크이고 그리고 ABC는 Asset-Backed 크립토 커런시. 여기에 거의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글로벌한 이유는 전 세계의 모든 수풀, 읍면동이죠. 읍면동에 요 갭의 브랜치가 할당된다고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토노머스인 이유는 은행에 임직원이나 자산이 없이 스스로 동작하는 것이고, 뱅크인인 것은 종래의 시중은행이 하는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갭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리고 ABC라고 하는 것은 Asset-Backed Cryptocurrency죠. 자산담보부 암호화폐입니다. 자산이 그 가치를 보증하는 암호화폐예요. 자산이 어떻게 보증하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BC 타이얼 1으로 전환을 합니다. 타이얼 1, T1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혹은 T1, T1이라고 표현하는데 T1, T2, T3 세 종류가 있습니다. ABC는 이거 세 종류 각각의 의미를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해서 그러면 어쨌거나 갭 브랜치는
foreign exchange rate 환율에 따라서 한국 돈 원화를 ABC T1으로 환전을 하는 거죠. 표준화폐죠. 표준화폐 T1으로 전환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환전이 되겠네요. 환전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는 나머지 과정은 이전에 우리 인보이스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무수풀에 보관되어 있는 저죠. 저의 밸런스 시트에 요 거래가 기록이 되고, 그 기록된 것은 다시 한국무수풀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제주도 수풀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한국에 기록이 되고, 글로벌 수풀에 기록이 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의 일반적인 인보이스 과정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적은 것은 그냥 영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카카오뱅크 계좌로부터 한국무수풀의 제 계좌, 그죠? 제 계좌로, 저의 계좌로 돈을 송금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송금을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봤던 인보이스를 수반하는 거래와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한 거래예요. 그냥 거래입니다. 나와 누구 사이 거래인가요? 나와 갭 브랜치 사이의 거래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인보이스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공하는 것은 한국 원화를 제공하고, 나는 갭 브랜치로부터 표준화폐를 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래가 되겠죠. 누가 셀러고 누가 그럼 바이어가 되나요? 셀러와 바이어. 제가 여기서 카카오뱅크 계좌에 제가 바이어이고 또한 제가 셀러가 되는 셈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의 말하면 갭 브랜치가 셀러이고 제가 바이어가 됩니다. 그죠? 그런 의미가 되죠.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이 갭 브랜치는 일단 지구 우리 세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카운티들의 숫자만큼 우리가 생성을 할 겁니다. 온라인상으로 생성하는 거니까 뭐 어려운 건 없잖아요. 실제 우리가 뭐 아프리카나 뭐 태국이나 뭐 미얀마에 가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으로서 가상의 사이버뱅크죠. 인터넷뱅크로 설립을 하는 거니까. 자, 이런 구조로 동작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좀 전에 우리 ABC가 S-Effect Cryptocurrency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Tier 1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니까, 자, 1조 원 빌리언 USD면은 10억 US달러죠. 우리나라로 환율하면은 거의 뭐 1조 원쯤 더 추가 되겠네요. 그죠? 10억 US달러. 한국 원화로 1조 2천억 정도 되려나? 뭐 그 정도입니다. 어쨌거나 원 빌리언 USD달러를 미국부터 해서 국가 번호 1번부터 제일 마지막이 998번 우즈베키스탄이죠. 그죠? 여기에 194개의 국가가 소속되죠. IMF. 그래서 IMF 194개 국가. 194개 국가. 예. 국가. 입니다. 그죠? 해서 요것을 요렇게 올려 놓을게요. 194개 국가의 각국의 경제력에 따라서 1 빌리언 USD 달러를 분할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다. 그러면은 1 빌리언의 20%가 미국에 할당되고, 우즈베키스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0.1%다. 그러면 1 빌리언의 0.1%가 우즈베키스탄에 할당이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요것을 각 분할된 요것을 각국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죠? 판매를 한다고 하는 표현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은행의 필수 자본금 있죠. 은행의 필수 자본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조달하는데 각국의 경제적 비중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20%를 조달하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0.1%를 조달하고, 우리나라가 아마 1.5% 정도를 차지하죠. 따라서 1.5%는 한국에서 조달하는 겁니다. 각국의 국적 화폐로서 조달하는 거예요. 그럼 조달하게 되면은 이 1조 원 USD 달러에 대응하는 금액이 레저브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레저브어에는 194개 국가의 화폐가 차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만큼 차지할 것이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발행한 국적 화폐는 또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적 비중만큼 얘기 들어갈 거예요. 요게 은행의 자본금입니다.
표준은행의 자본금이 되죠. 그럼 표준은행의 자본금인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표준은행의 자본금은 기본적으로 다국적 화폐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전 세계에 통용되고 있는 거의 모든 통화를 가지고 있는 레저버, 그죠? 레저버를 구성을 합니다. 저수지라는 의미죠.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시 원빌리언으로 나눕니다. 나눠요. 요 레저버, 그리고 레저버에 들어가 있는 이것의 가치, 레저버의 가치를 1빌리언을 원빌리언으로 나눠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ABC TIR1의 단위 화폐가 됩니다. 그죠? 이걸 원립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립. 우리나라 말로는 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닙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 입이 되죠. 한 입. 그렇죠? 한 입이 됩니다. 그럼 얘와 USD는 어떻게 다르냐? 다르죠. 어떻게 다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money pool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을 money pool이라고 표현해요. money pool. 보통 파생상품을 설계할 때 이런 기법들을 써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기업들의 주식을 모아서 그죠? 주식을 모아서 하나의 풀을 구성하고 그런 다음에 그 풀의 가치를 분할해서 판매하는 것이 파생상품이죠. 일반적인. 그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USD와 다른 점이 fiat neutral currency예요. 그러니까 특정 국가의 화폐에 연동되지 않은 그러한 가치가 된다는 거죠. 이 가치가. 한입의 가치는 달러에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달러는 단지 각국에서 조달할 자본금, 은행 자본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만 지표로서 이용될 뿐이고 실제 자본금이 조달되고 나면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풀을 나눈 것은 처음에는 원립 이끌어가 원달러가 되겠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레저버를 구성하는 시점에서만 그런데 하루만 지나더라도 서로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이 가치는 하락하지 않고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 상승폭만큼 상승하지 않죠. 따라서 이것을 피아트 뉴트럴, 가치 중립적 통화가 되죠. 그죠? 표준 화폐. 그래서 이걸 표준 화폐라고 표현합니다. 스탠다드 크런시. C는 가치 중립적 화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피아트 크런시를 구성하고 있게 되면 그것을 다시 밸런스 시트 오브 오늘 각각 처음에 여기에 자본금을 투입했던 그 원빌리언의 자본금을 모으는데 참여했던 각국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각국 사람들의 밸런스 시트 오브 오늘 그러니까 밸런스 시트에 요 금액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게 돼서 이 처음에 표준화폐를 이용하는 최초의 사람들은 표준은행의 필수 자본금을 조달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만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스타트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마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행에서 마중물. 마중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중물.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펌프, 손으로 펌프를 막 저어서 우물에서 물을 퍼어요. 그때 우물에 물을 끌어올리기 전에 한 바가지 물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요. 그것이 마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표준은행 계좌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발행된다고 상징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미 자기의 표준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은행 계좌로 자기 돈을 넣어서 그것을 foreign exchange rate 이것은 어떻게 되나 얘는 국제화폐 피아트 크런시죠. 피아트 크런시와 이 표준화폐 T1 간의 환율이 되죠. 이 환율에 따라서 자신의 재무제표에 이 금액을 그러니까 갭 어카운트를 뭐라고 해야 되나 등록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전반적인 그림 먼저 요 내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실제 코드를 보면서 이것이 실제 코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